진 세상은 많았으니까. 제가 18살에 들어갔으니까 10대, 이제 20대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12시간, 13시간씩 해요. 이게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. 지옥 같다.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막 어둠 침침해가지고 그냥 막 쉰내가 나는 거 이제 오래됐으니까. 그래서 가래를 뱉어도 침을 뱉어도 늘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평화시장에서는 3년만 있으면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다.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서 일하고 연장시키면 연장하고 야근시키면 야근하고 철야시키면 철야하고 철야하고 나서 그다음 날 일하려면 졸리면은 타이밍 드셔보셨나요?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.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도 생각난다 동생들이. 아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. 못 먹어서 폐결핵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뭐 근로 환경이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폐결핵 환자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았어요. 진짜 딱그 머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시커먼 거야. 이게 여기가 다 빠진 거야. 이렇게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. 월요일 날 출근해서 옆자리 동료가 안 보이면 보통 아 휴가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들은 아 해고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84년도에 노동자를 별성을 해서 85년도에 6월 달에 구속이 돼서 반성문을 쓰면 내보내준답니다. 근데 너무너무 억울하는 거예요. 94일째 되는 날, 그 전날 거의 한 잠도 못 자는 상황까지 오고 거의 뭐 탈진을 했죠.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에 실려갔죠. 야, 진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유통매장들이 되게 화려하고 깨끗하고 한데 사실은 직원들이 쉴 공간은 없어요. 그러니까 한 곳이라도 이게 사실은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이 항공사 승무원들한테는 더해서 미적노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내 인생 다 투자해서 소모하면서 일을 해요. 일을 해도 가난한다는 거죠. 살아서 나가자. 이렇게 써놓은 거야. 하여튼 그 상황에서 그한 줄의 말이 단 6글자가 그냥 우주보다 더큰 무기였었어요, 나한테는.